소머리 건져내고 남은 물은 솥배를 넣어 또다시 12시간 인고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 소머리 삶은 국물이 엄청 진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사골을 다시 거기다 넣고 하면 더 고소하고 맛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삶아 건져낸 소머리는 일단 뼈를 분리해 부위별로 살점을 잘라내야 한다. 목살만에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은 살아있는 게 소머리고기의 특징. 특히 귀하다는 우설은 경쟁률 높은 인기 만점 부위라고. 같은 머리에서 나왔어도 그 맛은 개성 만점이라는데? 부위별로 맛도 다 틀립니다. 혀는 부드럽고 담백하고 머리 고기는 쫄깃쫄깃하고 볼살은 고기 맛이 제대로 나죠. 고추와 함께 담아내면 소머리 수육 완성. 볶밥 맛의 비밀이라 하는 씹기 좋게 쓴 무채. 왜 하필 물을 넣는 거요? 어? 옛날 사람들처럼 물을 써봤죠. 그랬더니 호응도 좋고 국물의 시원한 맛도 낼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요. 12시간 팔팔 끓여낸 육수를 벗고 마지막으로 한 섞음 더 끓여내면 소머리 국밥도 완성이요. 소머리 국밥 나왔습니다. 네. 소머리 하나로 탄생한 수육과 국밥. 이제 먹는 일만 남았다는데 특히 국밥 먹을 땐 요령이 딱하네요. 소금에 삭힌 청양고추를 다져 멸치젓갈과 섞어놓으면 맛이 깊고 진해진다는데 소금을 넣지 않아도 저 안에 액젓이 들어가 있어서 간이 되고요. 더 오히려 깔끔하고 개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국밥은 숟가락 넘치도록 밥 한 술 떠서 화룡점정으로 잘 익은 김치 한 점 올려 먹고 수육은 보쌈 먹고 김치에 싸서 먹고 국물은 그릇에 들고 후루루룩 쫙쫙. 어찌나 알아서들 맛있게 드시는지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가르침도 필요가 없네요. 예? 무채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국물이 아주 그냥 시원하고 아주 담백하고 물리질 않아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국물이 정말 진국이니까 역시 소머리가 최고죠. 생선머리로 손님들 입맛 찜했다는 것 강원도 강릉에 있더래요. 대가리찜 예, 맛이 좋아서 예, 5년째예요 지금. 날씨가 쌀쌀하고 이럴 때 얼큰한 게 이런 게 땡기잖아요. 그럴 때 먹어요. 가게 좌석은 이미 만족이요. 아이 대체 어떤 맛이기에 이리도 모였는지 궁금해요 내가. 대구 대가리찜 나왔습니다. 입이 크다 해서 이름마저 생긴 그대로 불리는 대구. 근데 얘가 이만큼 게 아니다. 머리도 크다. 안 그래요? 자, 대가빨이 나왔습니다. 성인 주먹도 능가는 사이즈로 살짝 더더욱하게 붙은 대구 머리찜. 머리 하나 얹었을 뿐인데 이미 그릇이 꽉 차니 몸통이 부러울 소리야. 먹는 맛 쏠쏠한 건 당연한 말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구 머리 하나 들었다 하면 살 발라 먹느라 정신이 없다. 한입에 통으로 먹어도 되고 하지만 후루룩 빨아 먹어도 되고. 조기 머리라든가 이런 건 먹을 게 없어. 살도 없고 이게 대구만 하면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먹을 양이 많이 나오니까 우선 좋아하지. 대구 머리찜 비법을 찾아간 주방. 대구 머리살 물러지지 않게 톡톡 소금 뿌려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손질 과정. 그리고 반드시 넣어준다는 이지만의 1등 공신 비법 하나. 노랗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옥수수 막걸리입니다. 우리 그 대구 대가리를 그 쫄깃하게 육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넣습니다. 헌화해지도록 막걸리 세례 받고 이번엔 술 깨도록 찬물 세례까지 받으면 머리 1차 작업 완료. 야 대구 머리 니들이 고생이 많다. 물에 불린 대구 머리는 워낙 대두인 관계로 반으로 갈라주는 게 필수. 쓴맛 날까 싶어 불순물까지 꼼꼼히 발라낸다는데 어머니께서 중앙시장에 이제 강릉 중앙시장에 나가셨는데 포를 떴는데 그 포만 가져가지고 이 대가리는 그냥 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남는 재료로 만든 포조격 메뉴였다면 이제는 대중소 사이즈만 걸으면 되는 이 집 단일 메뉴로 등극했단다. 대구머리찜의 인기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매콤함. 그 양념장 여러 종류의 고춧가루를 섞어 맛을 냈다는데 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맛을 내면서 얼큰한 맛을 내고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 고춧가루 이렇게 섞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비법 양념 만들어 놓고 국물이 자작하게 찜을 만드는 것이 이 집의 포인트. 볶는 찜이 아니라 끓이는 찜이란 말씀. 팔팔 끓인 후엔 귀하신 몸 부서질세라 조심히 담아내면은 매콤 살벌한 대구 머리찜 완성이요. 아이고 최고입니다 최고요. 자 대가리찜 나왔습니다. 거대한 거샷에 뽐내며 당당히 손님상에 입성한 대구 머리찜. 머리로 2층 탑을 쌓고만. 어? 대구 머리를 먹을 때는 요렇게럼 들고 뜯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아약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진풍경까지. 대구 머리 하나가 여러 사람 배심 책임지는구만. 여기 나도 한 입 줘봐요. 야? 살은 저 부드럽고 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분리가 잘 돼서 먹는데 아주 좀 뭐라 그럴까 흥미도 있고 맛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정성 들어간 머리 고기로는 돌째가라면 서럽다는 경기도의 또 다른 식당. 뭘 드시러 왔어요? 야?